너희 연합이라고 들어봤지? 우린 거기 1학년 책임자다. 운영비가 필요해. 1인당 3만 원씩. 아, 연합? 아, 야, 저 터지기 싫으면 그냥 꺼져라. 여기 일진연합의 1학년 대표 연수는 수금을 위해 공지를 하는데요. 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체 없이 보여주죠. 너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더라. 그리고 얼짱으로 유명했던 현정과 같은 학교로 오자 관심이 가는데요. 모범생이기도 한 현정이 연합에 들어오길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수업 끝나고 동아리실로 와. 조용히 바라보는 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현정과 절친이었죠. 나 왜 부른 걸까? 쉬는 시간 우연히 현정의 얘기를 듣게 된 실력자 선희. 지들이 해봤자 뭐 어쩌겠어. 선희는 상황을 금방 인지합니다. 같이 가자. 아니야, 나 혼자 갈게. 그게 아니라. 아니게 뭐가냐. 잠시 후 현정을 따라온 수아. 야! 왜 사람을 때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생기자 열받은 수아는 용기를 내고 오며 때마침 선희가 지나가고 동아리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싸움도 못하면서 설치냐? 참지 못한 연수가 수아를 공격해오는데 고딩이 돼도 나대는 건 여전하냐? 선희가 끼어들죠. 너야말로 나대다가 얼굴에 스크래치 난다. 정신 차리게 해줄까? 원래 알았던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은 간만에 실력 체크를 하게 되고 한 번씩 주고받으며 쉽게 끝날 상황이 안 될 것 같자 일단락하기로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선희도 합류하면서 험난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인사해, 우리 오빠야. 운동으로 다져진 선희의 친오빠 진만을 만나 믿음의 지원군까지 얻게 되죠. 잘가. 쥐들이 뭔데 돈을 걷어? 수금? 우리 그냥 신고할까? 아니, 싸움도 못하면서 설치냐? 했을 땐 이미 전쟁 선포한 거 아니야? 현정과 수아는 오랜 친구인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려고 의지합니다. 나 먼저 갈게. 그날 저녁 집에 안 가고 한참이나 거리를 걷는 현정은 고민이 있는데요. 모범생인 현정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 때문도 있었지만. 아, 사랑해 노래!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내가 낮에 들어오든 밤에 들어오든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를 보고 지나가야 집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일하고 싶어서 해? 하지 말라고! 그냥 매상 좀 올리는 거잖아! 엄마와 단둘이 사는 현정은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머물 곳이 마땅치 않자 편의점으로 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수아가 보자 반갑게 다가갑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지. 그러나 엄마 때문에 기분이 안 나는 현정은 말이 없고 현정이 어떨지 잘 아는 수아는 기분을 맞춰줍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잘까? 현정은 수아네 부모님과도 편해서 종종 저녁도 먹는데요. 어머니 딱인데요? 역시! 다 됐어? 넌 먹지 마. 왜 엄마? 즐겁다가도 단란한 가족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죠. 일요일 아침 하룻밤 자게 된 현정은 쉬는 날에도 부지런했고. 아침부터 뭐해? 어제 숙제 못했어. 이거 실화냐? 너 맨날 아침마다 이래? 비록 수아만큼 단란한 가족의 그림은 없지만 자신이 잘하고 싶은 것은 꼭 이루고 싶은 현정이었습니다. 아, 일요일이야 일요일! 반면 수아는 평안한 집안에서 불만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았죠. 다음날 쉬는 시간 꿀잠을 자고 일어난 수아는 현정이 자리를 비운 걸 뒤늦게 알게 되는데.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답도 없고. 미안. 그래서 결정은 했어? 같은 시간 현정은 연습회거리에 불려왔고. 가봐. 싫은데 답을 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방과 후 수아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선희 집에 왔다가 진만을 보게 되는데요. 선희 친구구나. 선희 보러 왔어? 네. 올라와, 위에 있어. 복싱을 하는 진만의 모습에 처음으로 배워보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죠. 다음날 연습회거리는 같은 연합 멤버이자 3학년 선배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니네 요즘 수금하고 다닌다며? 아, 네. 적당히들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했지만 예쁨을 받진 못했죠. 그날 오후. 미안해, 못하겠어. 지금까지 네가 우리를 기다리게 한 답이야? 많이 생각해봤는데. 현정은 반팅도 계획된 사실에 고민했고. 아니야,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가봐, 가보라고. 어떻게 거절할지 몰라 망설이던 중 괜찮다는 말에 안심이 됐는데,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연습해거리는 거절한 대가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또 한 번 거절하면 어떻게 될 건지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 거지가 그냥 보내줬다고? 응. 아직은 안심하지 마. 그렇게 쉽게 끝날 애들 아니야. 연수가 짱이잖아. 그러다가 맘 바뀌었다고 다시 너한테 강요할지도 몰라. 눈에 안 뜨면 되지 이제. 현정은 일부러 괜히 커질까봐 당한 사실을 숨기는데요. 어디 안 좋아? 이번에도 눈치 빠른 수아는 현정의 표정을 보고는 이상한 점을 찾게 됩니다. 뭐야 이게? 좀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서. 친구 누구? 원래 너희 다 싸우면서 그런 거 아이가? 괜히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수아는 현재 상황을 해결해 줄 선생님을 찾아가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공부였죠. 연합에 들어오라고. 네가 독고다야 뭐야? 너 정도 실력이면 가만히 썩혀도 너무 아깝지. 한편 진만도 연합에 의해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의의 진만은 당연히 연합 생각은 없고 건들면 싸우자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뭐 하자는 건데. 역시나 운동으로 다져진 진만과 개 차이가 있었고, 참지 못한 3학년짱 진호가 힘을 쓰게 됩니다. 진만은 이참에 다 때려눕히려고 각을 잡아보지만 역시나 짱의 명성에 맞게 쉽게 끝낼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수아는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진 걸로 하자. 진만의 실력을 보곤 마음을 결정합니다. 방과 후 수아는 진만이 운동하는 체육관을 찾아가고. 안녕하세요. 어, 김수아 맞지? 네. 운동을 배우고 싶은 의지를 보이며, 이 모든 운동은 운동 전후가 제일 중요해.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호신용 정도로 얘기하죠.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여기서 카운터 보는 거 싫다니까? 아니 마트에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해?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고. 아니 네 엄마가 너 거기 앉히고 싶어 하겠니? 난 정말 노래방이 지긋지긋지긋하기 싫어! 현정은 엄마 때문에 또 화가 나서 수아네로 가게 되고. 너 근데 처음엔 엄마가 노래방 한다고 좋아했었잖아. 그날 밤 수아와 고민을 나누는데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도 고민이 많을 시기라 그저 이런 상황이 지나가주길 바랄 뿐이었죠. 다음날 수아는 결심한 만큼 모든 시간을 집중했고. 걸려도 계속 다시 해. 끈기가 중요한 거야. 이 동작은 상대방을 탐색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데. 진만이 가르쳐주는 대로 빠르게 습득하는데. 운동할 때 안경 벗고 하는 게 좋다. 이번에는 미들킥을 배울 거야. 아니 운동 배운 적 없다면서 왜 이렇게 잘해?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찾아 다시 쳐봐. 운동 자체가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운동 배운 적 없어? 다음날 연습해거리는 다른 재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김수아, 너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다며. 너 맨날 안 나오던데? 그래서 난 너 다른 데서 한 줄 알았지. 선희와 수아는 자신과 현정을 위해 운동 파트너가 되기로 하죠. 방과 후 수아는 선희를 상대로 연습을 하는데요. 그런 공격은 막히거나 반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격 시 자세를 코칭받게 됐고. 네 공격이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반격당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아니 꼭 때릴 필요까지는 없잖아. 맞는 것도 긍정적으로 알아가며 진만의 말과 행동에 최대한 집중했죠.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수아는 추후 대회도 꿈꾸게 되는데, 늦은 밤 평소 잘 오지 않던 현정의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해도 자꾸 핸드폰도 꺼놓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는 걱정하는 현정 엄마에게 안심을 시켜준 후 가려는데 하필 연수가 놀러왔다 보게 되고. 고맙다 수아야. 연수는 이곳이 현정 엄마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뭐 필요해요? 한 시간 추가해주세요. 네. 현정을 골탕 먹일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방을 어지럽히는데요. 이 현정을 모르는 번호로 현정에게 전송합니다. 익명에게 연락을 받은 현정은 급하게 엄마를 찾아가고, 엄마를 다시 보게 됐을 때 미안한 감정이 올라와 자신을 반성하게 됐죠. 다음날 아침 수아는 연락이 안 되는 현정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학교에 와서야 현정을 마주칩니다. 현정아. 어? 왜 연락 안 됐어? 너 뭔 일 있지? 없는데? 현정은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고 수아는 연습해거리일 거라는 추측은 하지만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현정은 수아, 선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천사에게 답장 좀 해줘. 저게 무슨 말이야? 어제 천사는 나야.
이명의 문자가 손님이 아닌 연수임을 알게 되고 수아는 저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혔죠. 한정이 말을 안 해 답답한 수아는 운동으로 멘탈을 잡는데 진만에게서 하나를 또 배우게 되고 어깨에 힘 빼라니까. 상대방이 너보다 강하면 그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상대방이 들어오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가 이용할 수 있는 힘도 커진다고. 공격해봐. 현정이 힘든 건 연수라고 생각하기에 배운 건 다 써먹고 싶었죠. 다음날 수아는 현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쉬지 않고 오는 폭탄 메시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네가 뭔데? 핸드폰 본 건 미안하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몰라 모른다고! 현정은 그동안 연습해 거리에게 쉬지 않고 문자 테러를 당하고 있었고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대로 당하고 있게? 너한테 얘기하면? 달리 방법이 없자 전화도 꺼놓고 피해 다녔는데 사실을 알게 된 수아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되갚아주자며 현정을 위로합니다. 그날 저녁 수아야, 운동 배우는 목적이 있는 거야? 나 선이한테 사실 다 들었어. 진만도 현정이 힘들어하는 일을 알게 되고 싸우려고 배우는 거면 그만둬.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 피해봐. 피해도 또 피해도 싸워야 되면 그땐 싸움이 아니라 승부겠지. 당장은 말리고 싶지만 수아의 선택을 존중해주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못 보겠는 거지. 다음날 연습회 거리에 수금은 이어지고 빨리! 이들을 이길 수 없는 1학년들은 순순히 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선이만 예외였죠. 난 이거 못 내겠는데. 그럼 내지 마. 선이처럼 못 내겠다는 사람 있어? 그럼 수금 계속할게. 연수는 선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되는데 아... 가만 냅둘 거야? 일단 냅둬. 현정과 친구가 아니라면 상관 안 하겠지만 엮여있는 인물이 있기에 쉽게 나설 수 없었으니까 한 번만 걸려라 진짜. 걔네 오빠가 좀 걸려. 선배들하고 사이도 별로고 기회 보다가 너무 나대는 것도 문제니까 정도껏 말은 듣게 해야지. 안 그래도 연합애들인데 동생들이 걱정되는 진만은 수아를 따로 불러내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조언을 합니다. 너 연수랑 싸울 거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싸움인지 결투인지 그것만 잘 생각해봐. 잠시 후 연습회 거리에 은정이 현정을 보자 괴롭히고 싶었고 너 머리에 껌 붙었다. 어떡해 진짜 미안. 때마침 얘기를 마치고 온 수아가 보게 되면서 싸움인지 결투인지 선택하죠. 어? 우리가 누군지 까먹었어? 수아는 무차별 싸다구로 참교육을 시켜줍니다. 껌을 떼고 나온 현정은 연수를 마주치고 야 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건 아직 그대로야? 확고한 의지로 다시 한번 거절하는데 은정이 네가 밟았다며? 자신 있나 봐. 전교생 앞에서 개망신당할 줄 알아. 조금 전 은정으로 몸을 푼 수아가 강하게 도발하죠. 니들은 지치지도 않냐? 야 박선희 너도 한판 붙으려면 붙던가. 나도 바라던 봐요. 서로 벼르던 둘은 동아리실에 이어 2차전을 시작하는데 뺑 믿고 설치지 마. 갑자기 싸움에 자신감이 붙은 수아가 끼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커지는 듯 보였죠. 그러나 학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잠시 일단락되죠. 야 박연수 다음 주 시험 끝나면 강당에서 한판 제대로 붙자.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이기면 니네 셋 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 좋아. 그날 이후 수아는 기필코 연수를 쓰러뜨리기 위해 훈련에 돌입했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 한계를 극복해 나갑니다. 같은 시간 현정도 미안한 마음이 커져 그만 돌아가기로 하죠. 가게는 얼씬도 안 할 것처럼 그러더니? 미안해. 올라가서 밥이나 먹어. 밥 해놨어. 짜증내서 미안. 어서 올라가. 오늘 그지가 지면 이제 수금하는 거 없어지겠지? 아니 당연히 연수가 이기지. 시험이 끝난 후 강당에선 약속대로 조건을 건 최후의 대결이 펼쳐지고 연합 1학년장인 연수는 수아에게 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곧 친구가 될 적이네. 꽤 재밌어. 네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수아 역시 그동안 훈련한 과정과 진만의 가르침을 통해 많이 성장했고 격투기의 소질을 보였던 만큼 실전에서 그 실력이 더욱 발휘가 됩니다. 수아는 급하게 들어오는 연수를 잡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되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파워로 되갚아주고 결국 수아가 승리해 연합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진만도 말로는 싸우면 안 된다 했지만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싸움을 선택하게 되고 누군가 연합을 없애야 한다면 자신밖에 없기에 이왕 나서게 된 거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작정하며 마무리됩니다. 영화 독고다이였습니다.